안녕하세요. 다이코 왔습니다. 슈퍼벨입니다요. 아주 이쁘죠? 해마다 보면 이뻐요. 그런데 요 슈퍼벨을 단연초로 키워야 되는데, 단연초로 키우려 보면은 겨울애가 문제예요. 겨울에 그냥 다 얼어서 추워서 가버립니다요. 자, 이 슈퍼벨이 잘 자라는 온도가요. 20도에서 25도예요. 그러니까 겨울에 이 온도를 도저히 맞춰줄 수가 없어요. 최저 뭐 7도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래서 슈퍼벨을 매해 그냥 이뻐서 이렇게 삽니다. 저도요. 자, 요게 5,000원씩인데요. 다섯 세트를 요렇게 다 하게 되면 2만 원에 이렇게 옵니다. 그래서 올해는요, 이게 온도가 너무 이게 높게 겨울에 유지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그냥 일반 분갈이로 할게요. 흙을 다 털고 이렇게 해도 겨울에 죽기 때문에 1년초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탄가리식으로 이렇게 분갈이를 합니다. 햇볕이 좋으면은 햇볕이 좋은 대로 잘 자라고요.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요. 물은 겉흙이 마르면 듬뿍듬뿍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. 흙은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. 겉흙이 마르면 물을 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제 꽃을 키우다 보면 이렇게 시든 꽃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 시든 꽃을 이렇게 따주면서 키워야 돼. 안 그러면 굉장히 지저분합니다. 자, 요거는 조금 좀 부지런하게 이렇게 키우셔야 돼요. 요거 키우실 때는요. 이렇게 시들죠. 꽃이 이렇게 요런 건 이렇게 따주시면서 이렇게 키우시면 돼요. 번호가요. 자, 이게 1번이에요. 요거. 투 칼라, 투톤, 요게 1번이고요. 요게 하얀색이 3번입니다. 그리고 요 빨간 거 한번 볼게요. 여기 빨간 게 2번이네요. 요거 1번, 요거 2번, 요거 하얀색 3번, 그 다음에 요거 보라색이 4번입니다. 보라색 4번, 요 핑크색이 5번입니다. 요렇게 되어 있어요. 자, 제가 그러면은 분갈이를 요렇게 화분에다가 이제 합식을 해서 요렇게 키울 텐데요. 흙을 요만큼 넣어놨어요. 뽑아서 그대로 할 거예요. 제가 이걸 뭐 분갈이를 이렇게 털고 이렇게 할게 아니고요. 흙은요, 가리지 않아요. 배수만 잘 되게 해주시면 돼요. 저는 토둥이 하나, 처음토 하나, 구매한 흙 하나 이렇게 했어요. 1대1로 섞어 볼게요. 밭흙을 사용하시는 분들은요, 밭흙 50, 마사 30, 펄라이트 20 이렇게 해서 한번 비벼 보시고요. 나름대로 그 집에 있는 흙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비벼 보세요. 자, 요거는 구매한 흙을 보통 20을 쓰는데 제가 이렇게 30을 썼어요. 요거는 또왜 그런 거 흔히요. 요거를 너무 이게 그 흙을 안 넣고 하니까 조금 좀잘안 자라는 경향이 있어요. 그래서 좀잘 자라라고 이렇게 흙을 많이 넣었어요. 제가 요 흙을 저기 난석 위에다가 요렇게 좀 깔고요. 한번 빼볼게요. 요 포트를. 자, 빼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뿌리가 이제 막 이렇게 돋아나고 있잖아요. 1년 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. 이게 흙이 쩔어 보여요. 지금 보면 이렇게. 그래도 얘가 어쩔 수가 없어요. 얘를 다 털고 작년에 분갈이를 해봤어요. 몸살을 엄청 합니다요. 몸살 하다가 꽃도 제대로 못 봐요. 털수 있는 만큼 이렇게 털어 보세요. 근데 요거를요, 터실 때 아주 막 깔끔하게 씻어서 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요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. 이 흙을 보시면 꾹 참으시고 요렇게 해서 한번 해보세요. 요거를. 요 정도로만 붙여서. 이래도 몸살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합니다. 그런데 이 흙이 있죠? 새 흙하고 만나서 바깥으로 이게 나오면 괜찮아요. 이걸 다 빨아서 하면은 정말 몸살을 심하게 해요. 자, 요것도 한번 뽑아 보겠습니다. 자, 똑같은 방법으로 정리해 줄게요. 요렇게요. 이게 그 굉장히 흙이 받아 보시면 아, 흙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실 거예요.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. 이거 다 틀었다가는 지금 날씨도 너무 추워요. 자, 잘 자라는 온도가 몇 도라고 했죠? 20도잖아요. 20도 되려면 아직 멀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참으시고 요 정도로만 털고 해보세요. 위에요. 영양제도 있고 이끼도 이렇게 끼어 있어요. 이 이끼는 꼭 제거해 주셔야 돼요.
이끼 이거 굉장히 식물한테 해로운 이끼예요. 이끼 우리가 보통 뭐 양지 이끼 이렇게 바이솔 신고 하는 이끼 있죠. 그 이끼하고는 좀 다른 이끼예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. 버리세요. 저 이끼 아주 잘못 그 식물한테 번지면 아주 그냥 큰일 납니다. 혼쭐 납니다요. 자, 이렇게 해서 정리하실게요. 다섯 개를 이렇게 동그랗게 나란히 나란히 해서 이렇게 넣었어요. 터놓은 거는 전부 다 요 정도로 다 털었어요. 씻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들어갑니다요. 가운데 이렇게 맞춰서 잘 넣으세요. 이렇게 다섯 개가 잘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다가요. 안에다가 이렇게 흙을 넣어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넣다 보면 바깥에까지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요. 자, 톡톡톡 치시고. 자, 저는 이런 화분에다가 하는데요. 행인 화분에다가 연출을 하셔도 편하고 좋아요. 자, 요 안에 살짝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. 살짝요. 너무 세게 하시지 말고. 자, 안으로 요렇게 하면서요. 안으로 요렇게 모으세요. 안으로 조금 들어가게. 바깥에 보다도요. 바깥에 여유 공간이 조금 있는 게 좋아요. 여름에 뜨겁고 막 이러면은 바깥에 화분이 햇볕 들어오면 밖에 화분이 달잖아요. 이 열을 받거든요. 안쪽으로 밀으세요. 될 수 있으면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하시지 마시고 안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조금 좀 좋습니다요. 자, 이렇게 해서 흙을 이렇게 넣으시고요. 자, 안쪽으로 이렇게 미세요. 센터로 이렇게 잘 맞추시면서 이렇게 미시면 됩니다. 이렇게서 흙을 넣어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 흙 넣어줍니다. 밖에는 살짝 눌러도 돼요. 이렇게. 그럼 힘이 딱 잡혀요. 살짝만 이렇게 눌러도요. 뿌리가 없잖아요. 밖에 이렇게. 흙들이 가벼운 흙들이 많기 때문에요. 얘네가 힘을 못 받아요. 그래서 살짝 이렇게 눌러도 됩니다. 바깥에 마사로 이렇게 복통해 주세요. 해야지 깔끔합니다. 안 하면은 깔끔하지가 않아요. 자, 이런 식으로요. 마사로 복토를 해야지 이게 단정해지면서 깔끔해집니다. 이렇게 해서 살짝 안으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얼굴이 깨지지 하죠? 물 주면 깔끔해집니다요. 이렇게 꽃에 적이 될 때는 손에 손으로 이렇게 해서 주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요령입니다. 이렇게 꽃에 이렇게 물살이 너무 세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도 주는 편입니다. 물 많이 주세요. 돌아가면서 물 많이 주세요. 3일 동안은요 물 매일 주세요. 그래도 뿌리가 많이 이렇게 그 흙이 저기 저기 하면서 뿌리가 많이 뜯겼어요. 물 많이 3일 동안 많이 주시고 하루 건너뛰고 한번 줘 보세요. 4일째 되는 날 안 쳐지면은 그늘에 두시고요. 물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밝은 그늘에 햇볕이 들어오는 밝은 그늘에 이렇게 두셔야 돼요. 4일째 되는 날 안 쳐지면은 한번 건너뛰어 보세요. 그리고 쳐지면 줘야 돼요. 그리고 이제 하루 건너뛰고 주시다 보면 이거는 3일에 한 번씩은 줘야 돼요. 이틀 건너뛰고 안 돼요. 요 정도 화분에서 이렇게 많이 식재가 돼 있잖아요.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은 줘야 돼요. 이틀 건너뛰고 한 번은 줘야 된단 말이에요. 여름에는 매일 줄 수 있어요.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한 3일에 한 번, 4일에 한 번 요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. 자, 이렇게 해서 물 주기는 관리하시고요. 자, 집에 미름 물약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좀 쳐주세요. 자, 이렇게요. 나중에 키우면서 많이 길어지면 가지치기도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. 아까 제가 그거 보여드렸죠. 긴 거 그런 것들 가지치기 하듯이 이렇게 정리하셔서 키우시면 됩니다. 자, 이거 슈퍼벨 오늘은 이렇게 분갈이 해봤습니다요.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시고요. 막 처진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만약에 처진 너무 처져서 감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.
그늘에 너도 처진다 이러시는 분들은 물을 듬뿍 한번 주시고 보호필름 오잖아요. 깨끗한 거 투명필름 그거를 요렇게 해서 씌워놔 보세요. 그러면 바로 괜찮아질 거예요. 너무 이 처지시는 분들 똑같이 분갈이를 해도 처지는 것들이 더러 있어요. 분갈이 다 된 모습은 이렇습니다요. 요것이 지금은 이렇게 딱 서 있죠. 나중에 되면 이렇게 많이 자라면서 조금 늘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화분을 선택하실 때는 조금 있죠. 요렇게 높이감이 있는 화분이 좋아요. 나중에 이제 요렇게 타고 내려옵니다요. 이렇게요. 그래서 조금 좀 길이감이 있는 화분, 너무 낮은 화분보다 요렇게 해주셔도 되고, 행인 화분에 키우셔도 돼요. 여기서 요렇게 길이로 요렇게 해서 늘어집니다요. 나중에 요런 데다 키우실 때는 요 위에 거 있죠. 잘라서 삽목을 하는 게 편해요. 위에 그리고 내려오는 거는 그냥 키우시고, 요렇게. 내려오는 건 키우고 중간에 이렇게 뽀쯤 올라가면 보기가 싫거든요. 그러면은 요런 거는 잘라서 삽목을 해서 꽂아 주시는 게 요 관리하는데 예쁩니다요. 참고하셔서 예쁘게 잘 키우십시오. 감사합니다. 다이코하우스입니다.